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존경하는 이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엄태준 시장님을 비롯한 독립자 여러분, 그리고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2018년 7월 제7대 이천시 의회가 개원되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이곳 본회의장에서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겠다는 선서를 하며 제7대 의회가 출범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무리를 해야 할 시점에서 제7대 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여러분과 함께하니 마음이 새롭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23만 2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난 4년을 그렇게 돌아보면 제7대 의원 모두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고 생각하며 한편으로는 시민의 기대에 응하지 못한 미흡한 부분도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7대 의회에서 부족했던 점은 다가오는 제8대 의회에서 보완, 발전시켜 우리 시 의회의 위상 제고는 물론 진정으로 시민을 위한 의회로 한 단계 더 높이 도약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부터 4월 5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결의안, 동의안 등의 안건과 우리시 민생안전 추가대책 마련을 위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상정된 예산안에 대해 세심히 살펴봐 주시길 바라며 조례안 등의 안건에 대해서도 시민의 복리증진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꼼꼼한 심사를 당부드립니다. 이제 머지않아 제7대 의회는 이천의 역사에 남게 될 것이며 제7대 의회의 역사는 보다 나은 미래를 열어가는 중요한 척도가 될 것입니다. 시작하는 제주는 위대하지만 마무리 짓는 제주는 더욱 위대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7대 의회가 시민의 뜨거운 박수갈채 속에 위대한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다 함께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여러모로 부족했던 제7대 이천시의 변함없는 안심과 사랑으로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반자 관계의 의회와 행정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시와 의회의 모든 역량을 시민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배려를 기장하셨던 엄태준 시장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계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든 상황이지만 봄바람과 함께 앞으로는 어려운 상황이 나아지기를 기대하며 2020년 여러분 모두의 가정의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개회에 앞서 지난 3월 18일자 이천시의 인사발령에 따른 시의회 간부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발령받은 시의회 간부 공무원은 앞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 전문으로 발령받은 노필은 전문입니다. 정원이 되었으므로 제227회 이천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이순정입니다. 먼저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집회는 지난 3월 10일 이기화 의원님의 두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이천시의회 회기 등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개정에 따라 임시의 소집 요구가 있어 3월 17일 집회 공고를 공고 절차를 거쳐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태회중 안건 접수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입법 발의 사항으로서 지난 3월 14일 홍원표 의원님의 8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의회 공무원 공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김하식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화학원 의원님 외 7분의 의원님께서 이천시 공무원 디자인 직무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이천시 견인 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각각 발의 제출하셔 호관위원회에 보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10일 이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시 블로그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조례안 19번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제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한권 2022년 제1회 수신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등 동의안 9건 이천도시관리계획 용도 도시계획시설 장사시설 결정 변경안 지의회 의견 청취권 등 의견 청취 5건과 2021년도 이천시 시민 공부주만 운영사항 지의회 보고의권 1건을 제출하여 각각 소관위원회에 회부하고 의안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따라서 이번 임시회 기간 중에는 조례안 23건, 예산안 1건, 동의안 9건, 의견 청취 5건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사하시고 보고 1건을 청취하시겠습니다. 오늘 의사 일정으로는 제227회 이천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등 7건의 안건을 의결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금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27회 이천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7회 이천시의 임시회는 예배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3월 23일부터 4월 5일까지 14일 동안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27회 이천시의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권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27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협의된 순서에 따라 이규하 의원님과 김하시 의원님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김종호 기획예산 담당관께서는 제안 설명이시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 담당관 김종호입니다. 이천 시민의 안전과 생활 안정을 위하여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정철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을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하게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제출 예산안은 지속되는 코로나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시민과의 약속을 이행하기 위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유 재원은 지방세 세입 증가금과 추가 교부 국도비 보조금 및 순세계 잉여금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세부 편성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 규모입니다. 2022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의 총 규모는 1조
2,714억 4,1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1.42%인 1,302억 9,500만 원이 재행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조 457억 9,3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3.29%인 1,226억 4,200만 원이 재행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2,256억 4,800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51%인 76억 5,3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내역입니다. 지방세수 1,000억 원, 지방교부세 2억 2,300만 원, 국토비 보조금 135억 9,900만 원, 보존수입 등 매국에 410억 원을 각각 증액 대상하였으며 세입 1억 4,700만 원, 조정제보금 320억 3,3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상 중 분야별로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27억 2,5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0억 6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에 84억 5,600만 원, 환경 분야에 160억 167억 400만 원, 사회복지 분야에 146억 200만 원, 보건 분야에 8억 3,6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57억 5천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 168억 2,800만 원, 교통 및 물류 분야에 255억 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222억 3,200만 원, 기타에 2억 9,9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산하였으며 교육 분야 21억 9,200만 원, 예비비 1억 1,700만 원을 각각 감액 계산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기관 특별회계 1억 6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6억 4,100만 원,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 7억 1,500만 원, 수주계산 특별회계 57억 3,5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산했습니다. 자활기금 특별회계는 예산의 변동 없이 세출 예산 조정을 통하여 특별회계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 제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윤희태입니다. 2000시민의 행복과 지역 발전을 위한 의정관 등의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2년도 상하수도 동기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의 예산안의 총 규모는 788억 1,674만 4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1억 2,03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자본적 수입으로 눈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사업 도보조금 1억 2,0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자본적 지출로 예탁금 127억 1,477만 5천 원을 감액하였고 유형자산 취득으로 43억 2,500만 원, 농물 없는 우리집 수도관 개량 사업으로 2억 4,060만 원, 마장지구 상수도 수송 관련 원인자부담금 반환금 79억 5,920만 4천원, 예비비 3억 1,022만 1천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입니다. 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의 총 규모는 706억 9,927만 8천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3억 3,445만 2천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입 예산은 수익적 수입으로 축산 및 음료처리시설 사용료 3억 7,800만 원, 기타 영업의 수익 65만 2천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수입으로 불용품 매각 수입 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타격의 건설 보조금 수입 4,5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은 수익적 지출로 인건비 1,566만 원,
일반 운영비 및 직무 수행 경비 342만 8천 원, 사업 예산 예비비 3억 5,956만 4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로 시설비 1억 원, 차량 운반구 자산 취득비 1억 500만 원, 공기구 비품 자산 취득비 536만 1천 원을 각각 증액하였으며 지방자치단체 자본보조 정원 하수관료 정비사업 4,5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수질비는 특별에게 전출금 42억 9,666만 9천 원을 증액하였으며 자본예산 예비비 45억 623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 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면 시민 모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과 환경 친화적인 하수 처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서학원 의원님의 두 분이 발의하였으며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은 의석에 배배드린 유의물로 가름하고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회의 위원은 예배드린 결의안과 같이 의장을 제외한 8분의 의원님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권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2021년 회계연도 세입, 세출, 결산 등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기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2020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배부해드린 자료와 같이 조인희 의원님, 정진형님, 김부영님, 최혜영님, 한영웅님 등 총 5명을 2021년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추회의권을 상정합니다. 조례안 및 예산안 등의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4일부터 4월 4일간 12일간 추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인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임시의 기간 동안 원활한 의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무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제227회 2020회 임시회 제1차 본의 판회를 선포합니다.